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길에 나섰다. 그 길 끝에는 애타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 가만히 계세요. 요즘에는 이게 현관문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북한의 겨울, 물과 불에 맞서는 소방관들의 뜨거운 겨울 이야기를 만나보자.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다. 꽉 막힌 차들을 비집고 소방차가 달린다. 자유로에서 일어난 자동차 추돌 사고. 어디 몸은 괜찮으세요? 몸이 안 아프다고? 가슴하고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시클라션만 좀 주세요. 진짜 운전하셨어요? 다행히 요구조자는 의식은 있지만 찌그러진 차체에 다리가 끼인 상태. 유압 스프레더라는 장비를 이용해 찌그러진 차문을 열어야 한다. 안에 끼워는 별로 없으니까 차셔도 돼요. 가만히 계세요. 저 금방 하니까. 구조 작업에 나선 신입 소방관. 일산 소방서 구조팀 막내 김선영 소방사다. 고속화 도로인 자유로는 과속차가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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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다 된 다음에 쓸 거야. 대고, 잡아야 돼. 손 대고. 다리 가려야 공속 좀 받으면. 이렇게 발을 좀 빼주세요. 빼세요, 빼세요. 빼세요. 여기서 땡겨 좀만. 레포트 끝까지 잡아. 무사히 차에서 빠져나오는 요 구조자. 여러분들 좀만 털고 안 가고. 유리 조각으로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제거하고. 밑에 거대. 큰 거대. 근데요? 여기 밑에 나갔어. 밑에. 여기. 양쪽 다리 쪽에 지금 개박석 골절이 의심돼가지고요. 병원 가기 전에 그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시약에 올 증상이 생기시기 때문에 바로 지원한 다음에 바로 병원에 이송하는. 이제 가봐, 빨리 가봐.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파편들을 치운다. 차분히 잘 다닐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리는 해줘야지. 무사히 끝난 구조작업. 자유를 달려 서로 돌아간다. 자유로가 지나가는 경기도 일산. 일산은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혼재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그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선영이 버핏 많이 해봤어? 넌 응용 버핏까지 다 해봐. 자, 준비. 가장 열심인 김선형 소방사.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현장 활동관 요구 조자를 구할 시점이 됐을 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체력 단련 열심히 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보다 나이가 많은 김선형 소방사. 그래서 더욱 혹독하게 체력 훈련을 시킨다. 여기가 막 찢어지듯이 해, 찢어지듯이. 그렇지, 찢어져?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진다. 오케이, 너. 세 개만 하면 끝나, 이제. 자, 하나, 둘, 자, 마지막 두 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에서는 선배들을 따라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따라다니는 과정에서도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벨트를 찬다는 것은 직접 올라간다는 것이다. 3개월차 김선영 소방사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임무다. 그 어떤 구조 상황이 발생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 도착해서 또 현장을 확인해 보고 또 그에 맞는 현장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 깨져서 지금 파신들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아요. 떨어진 창문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에 위태롭게 걸려있다. 여기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이거 확보철 걸어. 걸고 여기 발 밟고 내려. 알겠습니다. 보안경서 유리니까. 오케이. 보안경 허유같다. 다시 좀 해. 구조팀 막내 첫 도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계단이 맞지 마. 부러져, 플라스틱 바이브. 저 위에, 천천히 되잖아,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 저 위로 올라가야 돼. 거기서 확보 놓고 걸어. 확보 좀. 확보 걸라고. 종량이 밑에 파편 태워, 조심해. 조심하고. 만지지 말고, 그렇지, 확 떨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손 조심. 유리 잡지 말고. 이거 손 조심하고. 테두리 잡아.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고 주지를 시켜야지만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야, 상수 조심해. 테두리만 잡고 상 내려봐. 그러면 상수 잡아. 그래. 안전하게 바닥으로 옮겨진 유리창. 자, 우측에 발 내릴 때 있어, 그렇지? 오케이. 김선형 소방사의 첫 도전은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쳤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셔서.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동받았죠. 네, 박수 치고 싶네요. 한강도 꽁꽁 얼어버릴 만큼 혹한의 추위가 찾아온 대한민국. 한파가 절정을 이루던 그때. 차가워, 왜 이렇게 추워? 여기 몇 도야 지금? 네, 3도입니다. 3도야? 네. 아우씨, 히터 좀 켜야겠다, 차고. 네. 차고 안은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온도에 예민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사 온도도 신경 쓰고 뭐 온풍기도 켜야 되고 겨울철 관리에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이제 한 3분 15초 만에 얼더라고요. 이 부분이 얼어서 여기 안에 있는 밸브가 동결이 돼가지고 호흡이 안 돼. 쾅 막혀버려. 그래서 겨울철에는 더 각별히 관리를 해야 되고 공기업기 교체할 때도 막내 소방관은 이렇게 또 하나를 배운다. 들어갈 수가 있어, 또. 김선영 소방사 같은 경우는 첫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운용 자체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딱지가 않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몸에 배도록. 몸에 배야죠, 뭐. 혹한이 몰려오면 꼭 떨어지는 출동이 있다. 바로 얼음 제거 작업이다. 수도관이 터지면서 관을 따라 거대한 얼음이 얼어 있다. 들어와. 안전벨트 차고. 예. 눈에서부터 조금씩 또 내려와. 예, 알겠습니다. 놓치면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 못하죠. 직원들 안전이 우선이죠. 크레인에 매달려 건물 위로 올라간다. 작은 손도끼로 얼음을 조각조각 내다보니 작업이 더딜 수밖에는 없다. 손은 힘 빠졌어요. 봐봐라. 힘들면 천천히 해. 쉬었다가 하고. 얼음 덩어리들은 수북하게 쌓여가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저는 올라가서 한 30분 아니면 금방 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아직 반도 못했네요. 보다 못한 선배가 다른 장비를 준비한다. 일단 장비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해보려고요. 에어 드릴을 사용하니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장비를 꼭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장비 여러 군데 쓸 수 있게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거 10분인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저 얼음 깨시는 분은 귀하면 좀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쓰고 가면 되겠네요. 왜? 안 추워요? 그래도 귀가 빨갛잖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희는. 그만 해야 하는 거죠, 저희도. 이런 얼음 제거 출동은 전국에서 한 해 4천 건이 넘는다. 이맘땐 하루에도 몇 건씩 출동이 떨어진다. 장장 4시간 만에 얼음 제거 작업이 모두 끝이 났다. 처음에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어. 일산 외곽 지역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불길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자욱하다.
절단기로 문을 열고 창고 내부로 진입하는데 창고 안은 물건들이 많아 연기만 보일 뿐 정작 불길은 찾을 수가 없다. 불이 보이지 않으니 물을 쏠 수도 없는 상황. 네, 창고. 창고인데 지금 물건이 많이 쌓여가지고 다 뜯어내서 다 집어내야 돼요. 구조공작 그 샷다 절단이 가죠, 샷다 절단이. 창고 벽을 자르고 뜯어내며 불길을 찾아보는데 하지만 연기만 자욱할 뿐 불길은 보이질 않는다. 여기다가 더 잘라 줘. 대장님, 이쪽 하고 더 잘라 줘. 이쪽 하고. 어린이 용품이 쌓여 있던 창고 안. 설 대목을 앞두고 가득 쌓아두었던 물건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하나하나 물건들을 끄집어내고 물을 쏟아붓는다. 뜯어내가지고 이제 안에 물건을 빼서 지내려고요. 그게 더 수월한 그렇죠. 연점도 그래요. 예, 예.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서 빼내서 작업하는 게 좀 수월하죠. 갈고리까지 동원해 긁어내보지만 아무리 긁어내도 끝이 없다. 게다가 영하 20도의 날씨. 물을 쏘고 물을 맞으며 작업하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속은 후끈후끈해요. 아직은 괜찮아요. 더워가지고. 다행히 불길이 잡히고 잔불 정리까지 완벽하게 끝이 났다. 얼마나 추운지 잠깐 벗어놓은 장비들이 금방 하얗게 살얼음이 낀다. 춥죠? 얼어서 안 벗겨져요. 지퍼가 얼어가지고 안 내려가요. 날은 춥고 화재는 많다. 겨울은 소방관들에게 가장 고생스러운 계절이다. 근무 교대로 시작되는 소방서의 하루. 오늘 어떤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많이 됩니다. 휴대 전방 실시. 예. 근무 교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 점검. 장비는 요구조자와 소방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핀다. 자, 각 차량별 장비별 이상규모 점검. 구조 경목! 경목! 방화복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우리 근무지역이 하나하나 안전을 확인 위해서 안전구 준비하겠습니다. 안전구 준비! 안전! 이렇게 소방관으로서의 하루가 시작된다. 사무실에서 공구함을 뒤지는 김선형 소방사. 도대체 무슨 일일까? 반지가 많네, 요즘에. 갑자기 왜 빠지니? 빨라오시면 갑자기 안 빠지더라고요. 원래는 빠졌었는데.
예, 여기 또 날에 긁힐 수도 있어가지고. 손가락 위에서 쇠를 자르는 작업인 만큼 소방관도 요 구조자도 긴장할 수밖에는 없다. 이게 잘라도 안 벌어져가지고 반대도 잘라야 되거든요. 오래 걸려. 어제보다 확실히 숙련된. 김선영 소방사 침착하게 반지를 절단한다. 안 빠지세요? 잘라드릴게요. 아, 이게 짐 물으셨네. 아, 네. 오래돼가지고. 빨리 오셨어야지. 나, 아이고. 선물. 네. 상처가 좀 났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뭐 이상 있으시면 한번 가보셔도 돼요. 네, 네. 비용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반지. 이제 3개월 차인 김선영 소방사에겐 가장 두려운 화재 출동. 일산 외곽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근의 소방차들이 총 출동한다. 지금 한 비닐 하우스 한 10동 정도 연결돼 있는 상황이고 한 4동 정도 연소 중. 아, 4동 연소 중 같이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연소학대조지 주력처럼 호흡하세요. 자욱한 연기가 화재 규모를 짐작케 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이미 주차된 차량에 옮겨붙고 불길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보는데 저기 뭐 안에 뭐 있어요? 네? 장미. 안방은 그 뭐 화장실 뒤쪽에 연기가 났다고요. 조심해 조심. 전열기구 때문에 일어난 화재. 진압팀이 일제히 물을 뿜는다. 비닐하우스 숙소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 구조대가 인명수색에 들어간다. 막내 김선영 소방사도 선배들의 뒤를 따라 연기 자욱한 하우스 안으로 진입한다. 위험을 감수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이것이 구조대다. 집에서 저희가 안전장구 착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야지 이 일이 마무리가 돼요. 불길이 잡혀갈 무렵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한전 방지열 독초시키라고 한전 비열 독초. 전기가 살아있으면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서둘러 전기를 차단하고 다시 진화 작업을 시작한다. 완진이 돼요, 완전하게. 그래서 부시까지 다 제거해야지 완진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전열기 사용이 많은 겨울이면 그로 인한 화재도 급증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힘들죠. 가야 되네. 힘든데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전기를 차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차단기를 내린 후에 물을 부어야 한다. 몇 명이나 같이 계신 거죠? 서울 안에 있어요. 여기
지금 도착하니까요. 네, 그 안에 분 뭐 강제 예방하지 마시고 저희가 도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6층? 예. 이곳이다. 네, 종종 있어요. 마른 편이에요. 구조대가 가장 많이 실동하는 건 이런 생활 구조. 몇 분이나 계세요? 혼자 계시네요. 네. 잠깐만 기다려요. 그랬어? 침 같은 거 딱딱한 거 뒤죽한 거 아무거나. 젓가락 같은 거 없어요? 젓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거 돌려. 거기 가만히 계세요. 문이 열린 다음엔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열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도 위험해집니다. 갑자기 고장났다가 갑자기 고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등지 버튼을 먼저 찾아서 버튼을 눌러놓고 요 구조자를 구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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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버려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앞에가 지금 순간에 다시 있었어요. 혼자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포에 떨었을 요 구조자.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나요? 구급적으로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좀 긴장하시고요. 아니 조금 저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놀라서 조금만 긴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 놀라서 그래요 제가. 다시 일부러 좀 힘내 주세요. 통강림문 개방 완료. 문 개방 신고가 들어왔다. 아프세요? 네, 좀 아프신데. 어디 가는 거? 여기 되게 많이 노안 80세신데 여기 되게 안 좋으신데 얼마 전부터 배 아프시다고 했는데. 아, 배가 아프시다. 네, 괜찮으셨는데. 계세요? 지금 앞은 안 보이거든? 통화나 하신 거예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고 삐뚤어도 뭐냐면 이거 파손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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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네, 네, 네. 요 구조자가 고령인 만큼 신속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데 구급 들어와! 구급차, 구급차! 여기요! 여기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요구조자. 혼자 살거나 혼자 집에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문 개방이나 고독사 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같은 시간 김선영 소방사도 문 개방 출동에 나섰는데. 이게 문이에요? 네. 근데 이거 문이 파손될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아, 네, 네. 바로 저기. 아저씨 왔어. 어, 가만히 있어봐. 금방 열어줄게. 열어줄게. 너무 어려워. 너무 예, 네. 말도 못하는 저기가. 아, 진짜. 떨어질 것 같아. 어, 괜찮아. 괜찮아. 119 아저씨 왔으니까 이제 금방 열어요. 요즘에는 이게 현관문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와. 잘 맞는 것 같고. 현관문도 아니고 뭐하러 넣지? 우와, 괜찮아. 아기 울음소리에 당황한 김선영 소방사. 마음은 급한데 좀처 열리지는 않고. 아직도 안 와.
달라져요. 달라져. 어, 엄마 여기 있어. 어, 아저씨 손. 어, 손 쳐 안 돼요. 천천히. 오케이. 어, 나와. 어이구, 땀 봐라.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예,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지 안녕.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기의 울음에 모두 진땀 흘렸던 출동 현장. 지금 당황했어요. 못 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배가 없으면은 동풍으로 그냥 탕 쳐갖고 몇 뿌리만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근데 배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작업이 원활치가 않지. 당연히. 아, 애기가 이제 밖에 못 나오고 문에 이제 갇혀서 울고 있는 저 상황을 봤을 때 좀 긴장도 많이 됐고요. 다행히 빨리 열려서 좀 다행이긴 한데 금방 문 열까 봐 약간 좀 긴장을 했던 편이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는 퇴근 시간. 일단 복장을 갈아입게 되면 또 어차피 이제 뭐 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긴장감 같은 게 사라지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뒤로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오늘은 일산 소방서 구조팀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다. 작은 거 신어 넣어. 작은 거. 이게 다 빠져갖고. 작아요? 바꿔 신기로 했는데 이게 작아서 안 됩니다. 아, 축구를 왜 바꿔 신어요? 아,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바꿔 신으면 발등을 죽는다. 운동화 신어야지. 신선이니까 안전소가 나지 않게 천천히 해야죠. 반대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네? 내가 몸이 편해지면은 남들이 힘들어져. 오케이? 넌 또 막내잖아. 네. 주구등사등 승리. 꼭대기 오를 때까지. 신선 경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갑니다! 갑니다! 이기팀! 화이팅! 드디어 시작된 경기. 먼저 선취점을 올린 구조 2팀. 악자같이 파고드는 김선영 소방사.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점. 몇 대 몇이요? 4대1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시간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간만에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 아시냐? 잘한다는 게 체력이 좋다는 거야. 그치? 발재가는 당황을 좀 많이 하더라고. 땀 흘리며 스트레스도 날리고 함께 선발을 맞추며 호흡도 다진다. 수십 건의 신고가 빗발쳤다. 급하게 현장으로 향한다. 차에서 긴장 다시 이거 일과 중이에요. 그 구급대는 그 걸 시카고 또 걸리세요. 손쓸 틈도 없이 이미 불길에 휩싸인 버스. 안 내리고. 급하게 화재 진화에 나섰다. 모두 매달려 불길을 잡기는 했는데
그 사람은요? 아, 사람 기사가 여기. 그 버스하고 오토바이가 충돌하면서 앞부분에 불이 난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승객들은 모두 안전함. 혹시 모를 잔불까지 확실히 진화하고. 다시 한번 인명 검색을 한다. 밑에 하부 엔진 문화 쪽으로나 이거 비상만 봐라. 이쪽으로 하고. 앞버섯이 바라보 쪽은 앞쪽이야. 밑에 엔진 문잖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좀 이따가. 연이어 터진 화재. 이번엔 대형 화재다. 경험이 많지 않은 김선영 소방사도 베테랑 선배들도 다들 긴장한 상태. 멀리서도 보이는 불길. 불길은 순식간에 한 건물을 집어삼켰다. 진압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팀이 길을 튼다. 김선영 소방사가 불 속으로 뛰어든다. 그 사이 점점 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구조대가 길을 트자 화재 진압팀이 일제히 물을 뿜는다. 내부 진입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이제 밖에서 연소 확대 저지를 하면서 이렇게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소 확대 저지를 누르고. 이미 창고 안은 불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 창고 옆 주택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사력을 다한다. 불 한번 또 뿌려주고 위에서만 좀 붙여주면 되겠는데 석회에 오면 마무리가 돼. 가스통 있는 대로 걸쳐주고 거기 오케이. 네. 오케이 그쪽으로 끌어줘. 야 여기 잡고 잡고 잡아. 불에 타면서 휘고 꺾이는 조립식 판넬들. 조립식 판넬은 잘 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판넬 더미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김선영 소방사. 이 조립식 판넬이 이게 불이 붙으면 무척 위험한 거예요.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다 긁어내면 우리 직원 대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잔화 정리라는 그런 걸 해야죠. 다행히 불길이 잡혔다. 포크레인을 동원해 잔해들 속 잔불 정리에 들어간다. 이거 오래 걸려가지고 날만 뺄 것 같아. 벌써 6시간째 계속되는 진화 작업. 반장님 해놨어요.
차대 현장에 하면 항상 이렇게 대원들 추우니까 따뜻하게. 교대 시간 컵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한다. 빨리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허겁지겁 삼킨다. 배도 고프고 추우니까 따뜻해요. 너무 맛있어요. 먹을 때 먹는 게 참 꿀맛인 것 같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으로 허기도 달래고 추위도 달랜다. 잔불 정리 작업도 얼추 끝이 나고. 후면에 그 작업하는데 그 조심해서 할 거. 원장님, 뒤로 나오세요. 장장 8시간의 긴 화재 진화 작업이 끝이 났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새까만 잔해와 지친 소방관들만 남았다. 3개월 소방관 인생에서 가장 큰 불을 만난 김선영 소방사. 오늘 경험으로 한 뼘 더 성장했다. 밤을 샜으니까 힘듭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김선영 소방사. 그 길에서 항상 노력하며 하루하루 더 성장해 갈 것이다. 각종 구조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현장 활동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구조대원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당겨야 되거든. 이렇게 당기면 안 당겨져. 그 고리가 내 손에 닿아. 이게 한 번에 쭉 밀면 돼, 이제 쭉. 구독 실시. 많이 연습하고 그래야 손에 익어야 좀 자연스럽게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